제대로 촛불 행동 자체에 힘을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다채롭게 시민들을 더욱더 많이 이입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한 달을 첫째 주에는 문화재, 둘째 주, 넷째 주, 셋째 주에는 전국 집조, 둘째 주, 넷째 주에는 각각 테마가 있는 어떤 그 집회, 그래서 다음 주에는 행진의 날로 삼고 여기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문안의 행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. 신촌 쪽에서 한 10분 쉴 거고 집회는 안 하고요? 집회는 여기서 짧게 한 15분, 20분 정도 하고 바로 출발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럼 나머지 그렇죠. 마무리는 이제 그 홍대 입구역에서 중간에 저쪽 그 신촌에서 한번 중간에 휴식 한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발할 거고 그 저쪽 거시기 있잖아요. 그 어르신들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홍대까지 가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그 신촌에서부터 결합하셔도 좋고 그런 장치들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무작정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6시에 그러면 여기서 15분 하고 가는 거예요? 네, 15분 정도 하고 그쪽으로 저 진행하는 걸로. 여기 무대 같은 것도 안 해주세요? 무대 안 합니다. 돈을 아껴야 된다. 예,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안에서 좀 반성이 좀 있었는데 단지기 사업을 너무 대책 없이 벌리기도 하고 매 집회마다 들어오는 일정 정도의 그 후원금 액수가 있는데 그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후에는 보통 들어오고 있는 후원 금액에 맞춰서 지출을 계획을 정하는 이런 과정으로 좀 갈 것 같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 여기 음향 딜레이는 없앤 지 오래됐고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음향을 세웠잖아요. 이것도 좀 없앨 계획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걸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보통 그런 음향이라든가 불주구치단 무대 이런 게 LED 이런 게 좀 더 비싼 어떤 이런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두고 그것들을 줄이다가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러면은 저희가 좀 더 포인트를 골라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계속 이룰게요. 네. 간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좀